시작. 앞에 놓겨야 돼.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 들어왔다.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오랜만에 또 라방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에 누구냐고요? 뒤에 아무도 없는데요? 귀신인가? 아무도 없어요. 트렁크예요. 오늘 저는 이제 그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지금 파주에서 지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귀신 아니에요?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 끝나고 가고 있는데 오늘 촬영 재밌었습니다. 어제도 촬영하고 오늘도 촬영하고 지금 요거 젤리 이거 먹고 있어요. 잼 들어가 있는 젤리. 그럼 끝나고 나서 머리 이제 눈을 찔러가지고 모자 이렇게 딱 쓰고 래퍼 제 귀신 있다고요? 안 놀라요. 왜냐면 앞에 저희 매니저님이 있거든요. 오늘 컨셉은 다 올 블랙. 옷도 블랙, 모자도 블랙, 안경도 블랙. 제가 귀신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계속 귀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집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민호 삼촌한테 영상통화 해가지고 촬영하면서 그 민호 삼촌이 저희 아버지 팬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통화를 갑자기 저거 해가지고 한고은 선배님이랑 각도원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하다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민호 삼촌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라방을 한 이유는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했습니다. 집까지 한 시간이 넘어서 오래 걸려가지고 차에 막 오래 타고 있으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뭐 음악 듣는 거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라방을 켰습니다. 민호 삼촌이 정동팔 누구랑 같이 오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전 지금 전참시에서 대활약을 했던 남곤 매니저님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남곤 매니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곤입니다.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차 안에서 많이 있어야 돼서 좀 지루합니다, 가는 동안.
남곤이 말고 옆에 누구야? 아, 그 스타일리스트 쌤이랑 같이 셋이 가고 있습니다. 댓글에 노래 불러주세요, 매니저. 그런 건 매우 좋습니다. 아, 민호 삼촌이 지금 저를 자꾸 놀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옆에 누구 있냐고 하는데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다고요. 귀신, 저는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랑 같이 먹고 있는 친구. 제가 옛날에 저였으면 진짜요? 진짜요? 했을 텐데 지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제 설 특집으로 하는 그 송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트롯 뮤지컬을 했어서요. 그래서 어린 송해 역할을 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그 자본주의 학교라고 경제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쪽에서도 나와가지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사수. 동원아, 뒤에 진짜 누가 뭐가 있는데? 앞에서 그걸 친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다들 나 놀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무섭지. 여러분 좀 재밌는 걸 좀 알려주세요. 저 지금 할 게 없어요. 애가 있다니, 아 그만해요. 뭐 아까 여자가 있다니까, 애가 있다니까, 울. 재미없어요. 근데 왜 내가 무섭냐? 삼촌 아까 그 페이스타임 할 때 뒤에 진짜로 주방 쪽에 누구 있던데요? 여자 귀신처럼 처녀 귀신 계속 뒤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삼촌 집에 있는지 확인해봐요. 뒤에서 계속 안녕하고 있었어요. 댓글 읽기 갈까요? 댓글 읽기. 집이 어디예요? 저희 집은 서울입니다. 오마니 한번 해줘요. 오마니. 야, 오마니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하면서. 오마니. 송혜 선생님의 어릴 적을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트롯 뮤지컬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면서도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트로트로 막 연기하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민호 삼촌이 노래 부른 거 보고
그 들꽃을 제가 콘서트에서 불렀거든요. 근데 들꽃이 정말 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전송이만 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손끝에 홍성이 구겨진 들꽃 하나가 내 맘을 불꽃처럼 태웠소. 오마니는 100번을 들었다고요? 오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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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원이 형이 이제 20대 송혜 선생님이고 30대 송혜 선생님이 영탁삼촌이고 이렇게 계속 나이대별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그 연기를 했습니다. 정동팔 삼촌 나간다. 예. 뒤에 귀신 있는지 한번 잘 찾아봐요. 저 아까 봤어요, 귀신. 민호 삼촌이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곧 나갈 거예요. 아, 심심하네. 아, 여러분, 그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인스타 그 닉네임 있잖아요. 그거를 그 이제 15살이라고 작년에 이제 동원 15라고 했는데 근데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걸 제가 눌렀는데 뭐 바꿀 수 없다고 떠가지고 지금도 계속 15로 돼 있어요. 16 아니면 차라리 07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거 바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또 제가 그걸 이제 뭐 자세히 보기 이런 게 있어요.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기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니까 다 영어라서 모르겠어요. 그게 완전 긴 짧은 영어면 제가 좀 알겠거든요. 근데 완전 긴 그런 영어밖에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최대한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안 바뀌면 영원히 15살인 거죠. 영원한 중이라고요? 아니에요. 빨리 중2를 탈출하고 싶어요. 중2에 있으면 항상 어디 가서 제가 뭐 하기 싫다 하면 중2병. 중2병이 따라다닌답니다. 요거는 이 젤리는 제가 이거 핑크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요거 핑크 색깔 이거 먹는 방법 여기 뒤에 마시멜로 같은 데를 이렇게 먼저 뜯어요. 그럼 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군.
저 요즘 들어서 콧구멍이 커지는 것 같아요. 콧구멍. 콧구멍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 이렇게 딱 받으면 이렇게. 로그아웃하고 다시 들어오면 바뀌어진다고요? 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비번을 또 기억이 안 나요. 비번을 또 까먹어가지고. 심심하다. 여러분 저 이제 진수형 성대모사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예전보다 더 비슷해졌어요. 진짜로 진짜 제가 진수형 성대모사는 너무 진짜 이런 마음은 좀 자만같지만 준수형 성대모사 할 줄 아는 사람 우리나라 안에서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사랑을 죽일 만큼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 소리쳐 불러봐도 타지를 않아.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혼자서 되뇌이는 말, 널 사랑해. 박수를 쳐주네요. 자, 이어서 매니저님의 최준 성대모사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살짝 했었는데 그때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2200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안 할 거래요. 진짜 비슷한데. 안녕하세요, 최준이에요. 이렇게 엄청 잘해요. 진짜 제가 연습 많이 해야 될 거. 박효신 성대모사. 그 힘을 깨필듯이 메르고 뜨뜨리 주인지리 Sharing is to me. You do do. 그리고 요즘 진짜 새로운 거 하나 진짜 잘하는 거 있어요. 그 터키즈 제가 보거든요. 터키즈의 이용진 선배님 성대모사 진짜로 제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거 가리고 한번 듣기만 해보세요. 예, 진짜로 실제로 들으면 진짜 비슷해요. 실제로 들으면 진짜요. 연습 많이 했는데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럼 다시 해야 되나 이거? 잠깐만요. 목소리가 왜 안 나오지? 아 이제 들려요?
왜안 되지? 들려요? 뭘 내가 잘못 눌렀는데 뭘? 아 지금 나오는구나. 또 안 들려요? 뭐야? 잠깐만요.